주 홍콩 한국문화원에서는 무묻다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 연습에 한창입니다. 이번 공연은 2018년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되었는데요. 무묻다는 어떤 공연인지 알아볼까요? 묻다라는 제목은 여러 개를 조합해서 하나로 만들다라는 뜻이고요. 순수 우리말인데요. 같은 전공을 했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목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살풀이춤, 승무, 그리고 뭐 장고춤, 진도복춤을 더 선정을 하게 됐고요. 이번 작품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전해 내려져 오는 그런 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공연은 사전 예약 좌석의 4배가 넘는 350명의 신청자가 몰리는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홍콩 현지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문과 중문 해설을 덧붙여 한국의 무용을 심도 있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지루할 틈 없이 진행된 전통 무용 공연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관람객들은 무용수들과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지어 기다렸습니다. 我覺得今次嘅演出真係好精彩，跟住我睇到好多。 韓國非常之傳統嘅舞蹈啦，同埋佢入邊嗰啲細節，我覺得係即係好靚同埋好好睇嘅。我第一次睇到呢啲 show 咧，我就覺得非常之好睇，非常之精彩。因為香港咧係好少見到呢種咁傳統嘅韓國舞蹈嘅，咁我希望可以見到喺香港可以見到多一啲。 嘅韓國類似咁樣嘅咁傳統嘅舞蹈啦，非常之精彩，多謝。 이번 공연은 무용수들의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춤 사이가 음악과 어우러져 홍콩 현지인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는 공연이었습니다.